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화이트 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 주제는 어프로치와 관련된 스텝인데, 특히 어프로치와 관련된 호핑 스텝이나 셔플 스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가 생각보다 발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 좌우 앞뒤로도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텝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뭐 스플릿 스텝이나 사이드 스텝 이런 스텝 같은 경우도 연습이 필요하지만 보통 한번 보시고 눈대중으로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프로치와 관련된 스텝이나 이렇게 점프하면서 어프로치를 치고 발리로 들어가는 이 호핑 스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초보분들이나 테린이 분들은 어프로치 샷이 공이 짧게 오면 그냥 이렇게 무작정 뛰어와서 멈춰서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치고 나서 부드럽게 네트 대시로 연결해 줄 수도 없고요, 또 강한 어프로치 샷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빨리 뛰어와서 이렇게 뒤에서 건드리는 경우도 많죠. 거리를 잘 못 재셔서. 그래서 이 어프로치에는 스텝이 호핑 스텝과 셔플 스텝이 필요한데, 자, 그 어프로치 스텝, 셔플 스텝이나 호핑 스텝이 뭔지 자료 화면으로 한번 일단 먼저 보시죠. 자료면 보셨나요? 좋은 스텝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치고 네트 대시를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부드럽고 깔끔한 어프로치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핑 스텝, 점프하면서 치는 이 어프로치 샷을 치기 위해서는 공에 다가가는 스텝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프로치 샷을 칠 때 공에 다가갈 때는 라켓 테이크백과 상체 턴이 된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보고 이렇게 뛰어오시는 게 아니고, 자, 왼발 나오면서 테이크백 상체 턴 한 상태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거예요. 어프로치 샷을 옆에 카메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는데, 자, 공이 짧게 오면 돌면서 이렇게 공에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텝을, 공에 접근하는 스텝을 할 때 왼발부터 나오든지 오른발부터 나오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왼발부터 나오고 셔플 스텝을 원, 투 밟아서 공에 접근하셔도 되고요, 오른발부터 나와서 왼발 딛고 원, 투 이렇게 셔플 스텝을 나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셔플 스텝을 하면서 어프로치 공에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공을 치면 바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네, 여기서 어떻게 내가 넘긴다 하더라도 공에 힘이 안 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이 셔플 스텝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공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네, 이 셔플 스텝을 하는 이유가 들어오면서 내 체중을 실어서 어프로치를 하고 부드럽게 네트 대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스텝인데, 여러분들이 셔플 스텝을 하고 한참 동안 기다리면 내가 다시 공에 힘을 싣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힘을 주셔야 돼요. 이런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셔플 스텝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에 어프로치 샷, 공에 접근하는 셔플 스텝을 하셨으면 이제 공을 치셔야겠죠. 치실 때는, 자, 한 발로 점프하면서 이렇게 치시는 걸 호핑 스텝이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자, 셔플 스텝으로 공에 접근하고 호핑 스텝으로 공을 칠 때 공은 평소에 치던 것보다 앞에 두셔야 돼요.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원래 공을 이 정도 위치에 두고 치셨다면 이 호핑 스텝으로 들어가면서 어프로치 샷을 칠 때는 공이 훨씬 멀리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점프하면서 앞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공을 생각보다 기존에 치시던 것보다 더 멀리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호핑 스텝을 할 때 위로 점프하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뒤에서 오던 체중을 앞쪽으로 가볍게 점프해 주신다는 느낌. 네, 요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호핑 스텝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프로치가 오면 셔플하고 점프. 오, 다시. 자, 공이 오면 셔플 스텝으로 접근하고 점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어프로치 샷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자, 점프하고 나서 오른 다리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걸 하라 하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른발이 같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오른발은 약간 뒤쪽으로 쳐진다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더 밸런스 잡기도 편하고요, 공에 조금 더 힘을 실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셔플 스텝, 호핑 스텝, 네트 대시까지. 자, 한 번 더. 셔플 스텝, 호핑 스텝, 네트 대시까지. 네. 이렇게 오늘 어프로치 샷에 대한 옆으로 움직이는 셔플 스텝과 점프하면서 치는 호핑 스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이걸 연습하시면 훨씬 더 어프로치 샷을 처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도 굉장히 올라가실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